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내가 네 퀴즈를 하나 낼게요. 관성이 뭐예요? 계속하려는 법칙. 계속하려는 성질을 그렇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물체한테 힘을 주면 예.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관성의 법칙이죠. 그런데 네. 이 관성이요, 사실 저는 이 사회과학을 한 40년 넘게 전공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회에도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서의 관성은 편견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놓고 보거나 그 현상을 해석했을 때 한 번 그 방향으로 해석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돌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이 다시 원상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관성의 법칙에서 그것이 이 사회에서 완전히 이 적합하진 않다라는 안타난 것을 증명하는 현상. 바로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한 편 덕분에 우리는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할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 건국전쟁 이 공동 제작사인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한 70만 이제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1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이 영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김덕영 감독님 처음 뵙게 된 것은 그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그 김일성의 예. 아이들이 혹시 그 예전에 유럽으로 네, 예, 북한 맞습니다. 아이들. 예, 북한 아이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전쟁고와 예.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김덕영 감독님께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시고 출시를 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상도 타시고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그 많은 기회들을 박탈당하시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때 제가 김덕영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때 김일성의 아이들을 작품을 하시면서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고 그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트루스 포럼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될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특별히 문화예술 그런 프로젝트들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펀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클라우드 펀드 형식의 그런 게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트루스 펀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런 거 정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 트루스 펀드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그때는 출발할 때 이름은 하와이로 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뭐 이제 최종적으로 건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한 2년쯤 전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트루스 포럼 제가 이제 인터뷰 보시면서 찾아보니까 원래 개봉 예정일이 2023년 네, 1월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가량 늦춰진 건데 어제 또 김덕영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한 달 좀 빨리 열었다 해서 예, 예. 원래 계획된 시점이 언제예요? 원래 계획된 시기는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그 원래 계획된 시점은 작년 1월이었죠. 작년이었고 그리고 좀 늦춰져가지고 작년 한 10월쯤이었는데 그것도 늦춰져가지고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게 됐는데 우선 펀딩이 많이 늦어졌어요. 생각보다 예. 저희가 그 초기 펀딩으로 5천만 원을 펀딩했는데 저희가 우선 1,500만 원 정도 모은 다음에 이게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한민국 사랑회라는 곳에서 그 김길자 회장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는 꼭 성공해야 된다라고 뜻을 함께 해주셔가지고
3,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펀딩하시고 하셨는데 그 과정이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원래 계획은 1년쯤 전에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사실 그 아이디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봐도 되겠나요? 아, 예, 그 김도영 감독님께서 예.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드시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스스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게 참 많았다. 아, 또 속죄하는 마음에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그 영화를 만드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 솔직한 얘기로 이 돈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5천만 원 예. 펀딩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총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은 감독님께서 정확히 아실 것 같고요. 예. 그 뭐 처음에 이게 기사 나온 거 보면 2억 정도 나왔었고 지금은 이렇게 3억 정도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저희가 했던 거는 이렇게 마중물을 제공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0만은 제가 볼 때 넘을 네, 거라고 예. 보거든요. 100만 넘으면은 그 상당히 많이 그 좀 여유 자금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죠? 뭐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다시 예. 어디에 그런 그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다시 좀 써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 제가 예.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은 감독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툴스 포럼은 그 제작사지시잖아요. 예예. 그 공동 제작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예. 그 영화 내용이나 뭐 이런 것에 그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사실 그 영화보다도 사실 원래 저는 게임 만들던 사람입니다. 아, 네. 예, 그 넥슨에서 근무했었고 예. 그 게임 IT 업계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신기하시네요. 법학 공부하시다가 예, 어떻게 게임을 하세요? 네. 좀 예, 제 이력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펀딩 하시는 분들이 그 입김이 세지면은 그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게임도 그렇군요. 예, 게임도 예. 그렇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영화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펀딩을 모집할 때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랑회에 관련된 분들,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펀딩을 하시면서도 자기 생각과 견해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펀딩을 받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내용, 제목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김덕영 감독님께서 그 스스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사회에서 왜 이승만에 대한 예. 저평가가 지속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그 내부적으로는 뭐 이번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실은 그 망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망명하신 게 아닌데 망명처럼 됐고 사실 입국 거부를 당하셨는데 입국 거부를 한 당사자는 사실은 그 장면 정권이었고 또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그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고정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게 부정적인 인식들 그리고 또 그분이 이루셨던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로 좀 내려져 왔던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는 얼마 전에 그 주사파 운동권 출신 그 민경우 대표님께서 그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주사파 운동권은 민족적인 정당성 정체성을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당성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반대로 이승만 정권을 폄하하는 쪽으로 독재자 친일파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방향으로 그 운동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운동의 결과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밀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런 잘못된 인식까지도 이렇게 퍼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저평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예. 이 바뀌게 된 계기, 무너지게 된 계기는 4.19 학생 운동 때문에 그런데 예.
이 4.19 학생 운동 때문에 정권이 몰락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 이것이 그래서 좀 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예, 그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실 수 네. 있는데 그 건국을 하고 나서 거의 한 그 뭐 13년이죠. 13년 안에 그 4.19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데 그 4.19 뭐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이 영화가 뭐 4.19 정신을 훼손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 영화가 4.19 정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4.19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민 의식이 계몽됐기 때문이죠.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독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그 국민들의 소양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셨기 때문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도 참 안타깝게 그 부정선거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부정선거를 직접적으로 주도하시거나 계획하신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분이나 이런 예, 부통령 선거에서 사실 그 부정이 있었던 거죠. 그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경우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부정선거에 전모를 파악하신 이후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야하셨고 그리고 또 그 불의를 보고 한거한 그 학생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고 또 병원에서 그 총 맞고 그 부상당한 그 학생들을 병원에서 그 눈물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장계석 그 저는 사실 그때 그 대만 총통인 장계석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 위로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위로받을 게 아니다. 그 불의를 보고 그 일어나는 분연하게 일어나는 무수한 청년들이 있는데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되게 많이 놀랐는데 이런 측면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뭐 4.19로 하야하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오히려 그 청년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청년들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그리고 또 박수 받으시면서 그 이화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런 내용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이번 영화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부각할 수 있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영화를 네. 저는 사실 오늘 뵙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보고 왔거든요 어제 그런데 사실 그 자세가 훌륭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4.45입 개헌 예, 예. 그러니까 어제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 이제 삼선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었었던 예.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예, 예.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예, 예. 말이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 이거 비판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비난 받을 수 있다 이런 예. 생각 제작 단계에서 하셨을 텐데 예, 예. 어떤 의도셨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고 파괴라고 볼 수 있는데 발췌개헌이나 4.45입 개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맥락과 상황을 사실 좀 면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나 그러니까 침해인 것처럼 일견 보기 쉬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췌개헌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이었고 전쟁 중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북한을 해방하려던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4.45 개헌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게 지금 저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우는 그 근간을 다지는 그 뿌리가 된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사실 53년 휴전협정 체결되고 나서 1년 동안 사실 그 미국과의 줄다리기와 그 마쿠 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말로 첨예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궁극적으로 체결됐고 미국의 비전을 받았고 예.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이런 분은 우리가
그 돌아가실 때까지 국부를 모셔야 된다 이런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 예. 그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국전쟁 예.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그때 녹음기가 보편화됐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녹음기 뭐 이런 거 잘 녹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당시인데 그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방송에서 그때 방송 내용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거는 뭐냐면 아, 이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갈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폭파 얘기도 요번에 그 다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강다리 폭파하는 거요. 근데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잘못된 정보가 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렇게 학계에서 학계의 예. 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잘못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동안 너무 많이 유통이 됐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번 영화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그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전문 읽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이 재평가가 우리 네. 사회에 주는 의미를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 아까 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잘못된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하도 거짓말 많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나쁜 걸 그걸 내고 무지무지하기 어렵죠. 네. 저는 그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의 밀부터 세운 부정한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라는 거짓말이 정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우리나라 보낼 시간이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그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뭐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 친일파가 아니죠. 그 사실은 그 일본을 가장 그 싫어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부분이 폄하됐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그 뿌리는 이런 시각의 뿌리는 북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보시겠네요, 지금의 이 추세? 예, 아직 갈 길이 멀죠. 아직 갈 길이 멀죠. 우선 영화 자체는 제가 우선 그 김덕영 감독님의 김일성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드시면 정말 그 좋은 영화가 나오겠다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적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요. 우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교수님? 우리 큰애는 결혼을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아유, 제가 작년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글 쓸 것이 있어서 한국사 교과서 9종, 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검토를 했는데요.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있었던 그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주화 과정은 반독재 투쟁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술을 하도록 그 집필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를 설명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다 독재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 북한 김일성도 독재자, 남한의 이승만 박정희도 독재자. 그래서 이걸 등치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의 정말 이렇게 참혹한 참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아이들이 갖게 되는데 이런 교육이 바로 잡힐 때까지 가야지 의미 있는 변화가 궁극적으로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 게 어떤 영화가 네. 사실은 영화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학습한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언어를 습득한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 습득이라는 게 사실은 그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습득감이라고 네. 하는데 영화도 사실은 그러한 식의 습득의 과정이거든요. 영화가 그 시대 상황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자체가 다큐멘터리 영화 자체가 사실 물론 잘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잘 만들어져도 인기를 못 끌 수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시대적 상황이길래 이 영화가 그 정도의 관심과 인기를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지난 정권, 그 문재인 대통령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정권을 지나오면서 많은 특히 청년들이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해 왔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깨닫게 됐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가려져 있던 진실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의도적으로 뭐 이승만 대통령을 저희가 미화하거나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 팩트에 기반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진실의 힘에 기반해서 그런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런 분들이 또 스스로 목소리를 내시면서 홍보를 하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보는 사람들 관람자들 네. 연령대를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50대 이후에 조금 시중이 된 경향이 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한테는 좀 확장성에서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효과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제작사 대표 입장에서요. 예, 그 우선은 이런 계기 자체가 우리 사회에 없었다 그동안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청년들에 대한 확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이전에 어떤 그 작품들이나 어떤 시도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을 새롭게 알게 됐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저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관람 후기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후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20, 30대, 10대 비롯해서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랐다. 특히나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벤트 좀 말씀해 주세요. 일부 매체에서 저희 또 이벤트를 이렇게 공격하는 기사 쓰셨는데 저희가 시작하게 된 배경은 영화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이거 영화가 너무 좋다. 청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트루스 포럼이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순수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도영 감독님의 영화를 지원하게 된 그 트루스 펀드 사이트를 통해서 또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관람 프로젝트, 건국전쟁 청년 관람 지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펀딩을 해서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모였고요. 한 4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저희 이게 티켓 사재기 아니냐 그리고 또 네. 시장 질서 교란이 아니냐 뭐 이런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관계 기관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신을 받았는데요. 우선 영진위 네. 감독하는 그 문화관광부에서는 영화 비디오법이나 뭐 관련 법률에 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현재 상태만 가지고는 어떤 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그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티켓 사재기, 뭐 시장 질서 교란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얼마 전에 그대가 조국이란 영화 예, 관해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그 새벽 시간에 예. 새벽 시간에 뭐 그 티켓이 500 예. 500매가 뭐 그 매진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게 현장에 사람도 없는데 티켓 수만 늘리는 그런 게 티켓 사재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그 시장에
현황을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짓된 정보로 교란시키는 그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저희 트루스 포럼이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는 그런 것에서 거리가 멉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네. 답변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셨고 이거 속편 계획 있으신가요? 아, 예. 속편에 대해서 그 김덕영 감독님께서 지금 이제 그 29일에 그 속편 제작에 관해서 이제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영화 만드시면서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감독님께서도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속편은 인간 이승만 이라는 제목으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저한테는 아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승만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처음에 영화 제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갈 때 처음에 저희가 추진할 때는 하와이로 간 대통령이었는데 조금 더 연구하고 작품을 보시다가 보니까 그 독도 그 영토를 지켜낸, 그러니까 독도를 지켜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있었죠, 리 라인. 예, 리 라인. 그 전에 그 메가도 라인이 있었고 이게 없어지니까 이승만 라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일본 무조건 여기 들어오면 우리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예. 이거를 또 평화선이라고 명명하신 것 자체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승만 라인을 침범했다는 것과 일본이 평화선을 침범했다는 완전히 그 뉘앙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독도를 지켜낸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켜낸 대통령이시라는 부분도 부각이 돼야 할 텐데 이걸로 주제를 포커스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도 보시다 보니까 아, 그 부분이 또 많이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그 영화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사고들이 있었는데 속편은 그 인간 이승만으로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나 봅니다. 오늘 뭐 우리가 사실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역사는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많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또 그런 부분 오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도 한번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